안녕하세요. 신일서의 매드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 3점 머리 꼭대기 노리려 하닉이라는 주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물론 많은 변수가 있지만 공격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국제정세를 보시면은 다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정말 공격할 마음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할까요? 절대 보고를 안 하죠. 근데 지금 어디든 그렇습니다. 미국한테 연락을 먼저 합니다. 우리 미사일 쏘겠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어디에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한테 미국이 통보를 하겠죠. 어디 어디로 몇 분에 쏜댄다. 막아라. 그렇죠? 이건 모두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무조건 뭐 위기를 저기 뭐 조장하는거나 위기를 막 너무 뭐 아예 무시하는 것도 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막 주식시장에 뭐 너무 대입을 해가지고 불안감을 그냥 갖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2024년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발표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것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폰. 이게 뭐죠? 품목을 보면 딱 나오죠. 다 삼성전자가 하는 품목들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뭐 요즘에 이것 때문에 또 정부에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5개월 연속 플러스에다가 수출이 무역수지 71.1억 불 흑자죠. 이게 뭐죠?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다는 소리죠. 달러가 엄청 들어왔네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뭐 15일 연속 순매수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외국인이 돈을 내겠죠? 달러를 내요. 주식을 갖고 나가겠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졌네요. 그렇죠? 외국인 순매수로 달러가 많아졌죠? 수출 때문에 달러가 많아졌죠. 근데 왜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고 급등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다 고민인 거 아니에요. 고환율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기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동남아시아 가서 떵떵거리면서 놉니까? 동남아시아 돈이 우리나라보다 돈의 가치가 높고 국력이 세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끌려있는 근저에는 국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달러의 가치는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전부 저희 다 봤을 때 달러의 그 강력한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반도체 33.9%.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D램 고정가죠. D램 고정가가 2023년도 1분기에 1.81이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다시 1.80으로 회복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고요. D램 고정가가 회복을 했던 게 중요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위주 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로 회복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D램이 먼저 올라오고 낸드 플래시는 회복이 안 돼가지고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이 안 좋았잖아요. 낸드 플래시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복잡한 것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월별 주요 지역 수출 추이가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다음 장으로 가야 됩니다. 월별 지역별 주요 지역 수출 추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을 미워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여기 결과입니다. 반도체에서 압도적으로 홍콩 포함한 중국 이 수치가 저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아예 빠졌고요.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중국이 회복되면서 반도체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늘었는데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급증했고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얼마만큼의 알맹이를 가져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2021년도 1분기쯤에 TSMC랑 삼성전자의 차이를 보면 아까 D램 뭐 낸드 플래시 나오는데 메모리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2021년도 1분기에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56%고 삼성이 18%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무슨 TSMC랑 2강을 얘기하려면 최소한 뭐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최소한 30% 이상은 넘겨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장으로 가야 됩니다. TSMC는 56.4를 유지했죠. 삼성전자. 이래서 2강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2년 만에 7%가 날아갔습니다. 이거 지금 좀만 더 내려가면은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스코어가 보세요. 스코어가 더블 스코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몇 배입니까? 다섯 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장으로. 그러면은 디램하고 낸드플래시 아까 고정가 거래 가격이 오르고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그중에 먹은 게 있겠죠. 이게 지금 이것도 2021년도 이건 4분기입니다. 디램 점유율 2021년도 4분기로 볼까요? 42.3. SK하이닉스 29.7이에요. 이때만 해도 12%의 격차가 있었죠. 자, 마이크론. 우리가 이래서 3강이라고 부르는데 3강이라고 하면 서운하니까 1강 2중이라고 불러줬잖아요, 원래. 삼성전자가 1강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삼국지라고 하지만 솔직히 삼성전자가 1강이잖아요. 퍼센트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29.7, 20.3.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또? 2023년도로 가면은. 다음 장으로 가면은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삼성전자도 D램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SK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2023년 3분기에는 이거 역전될 뻔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3 3분기에 D램이 38.9인데 SK하이닉스가 34.3으로 5%까지 따라붙었어요. 이 안에 HBM이 있는 거잖아요. D램이 HBM이 D램의 일종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그 현상 유지를 했고요.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낸드 플래시 아까 전에 고정 거래 가격이 나중에 올랐죠? 낸드 플래시 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2021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낸드 플래시는 좀 느렸죠. 자, 낸드 플래시에서는 저 SK 하이닉스가 솔리디움이라는 거랑 합병을 했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2022년도 1분기에 낸드 플래시 35.3, 그리고 이 키옥시아가 18.9, SK그룹이라고 하는 게 18%입니다. 요 정도인데 2023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삼성전자 2023년 3분기 31.4, SK20.2 또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여기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가 아까 19%였는데 5%가 빠졌어요, 여기. 키옥시아가 4위로 내려갔죠,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종합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종합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파운드리에서는 5분의 1로 TSMC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삼성전자 지금 D램, 낸드 플래시는 지금 나중에 회복되기 시작했으니까 D램에서 SK하이닉스에 위협을 당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왜 그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는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만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대만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 별표시 된 데서 강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대만에 여기 점 찍혀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저 밑에까지.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은 나냐, 여기 TSMC도 있죠. 그러니까 나냐랑 TSMC가 아까 밑바닥에 점유율이 조금 해서 못 보셨을 텐데 파운드리의 나냐가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 벵가드나 PSMC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DB하이텍 같은 거 그것처럼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를 그 만드는 곳이랑 나냐 TSMC 여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잖아요. 여기 TSMC, UMC 있고 이게 대만 위쪽부터 아래까지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 공장들이 쫙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강진 때문에. 그래서 그때 트렌드포스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 못 보여드렸는데 가격이 아까 고정 거래 가격은 올랐다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스팟 거래 가격은 하루에 세 번이 발표가 되는데 멈췄어요. 왜냐면 이 공급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고정 거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되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으로 끝맺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월 원래 이름은 내가 더 하이 아이가